네, 반갑습니다. 블록체인에서 중요한 액션 이벤트 중에 하나가 작업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작업 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작업 증명은 작업 증명 프로세스만 제대로 이해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업 증명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기술할 때는 작업 증명에 대한 절차, 개별 절차들마다 어떤 중요한 이벤트들이 생기는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술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업 증명이라는 것은 proof of work입니다. 신규 블록 생성, 신규 블록 생성을 위한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는 기법입니다. 블록의 C가 특정 숫자 값, 특정 숫자 보다 낮다는 의미는 이게 난이도를 이야기하죠. 난이도. 그 난이도보다 낮게 나올 때의 넌스 값을 찾아서, 넌스 값은 계속 0부터 1, 2, 3, 4 증가하거든요. 그 넌스 값을 찾아내는 반복된 과정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은 특정 숫자보다 낮게 나와야 되죠. 낮게 나오는 결과가 만족할 때까지 넌스 값을 0, 1, 2, 3 계속 증가시키면서 연산하는 그 행위 자체를 작업 증명이라고 하고, 이 작업 증명의 결과로 그 산출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블락 해시. 즉, 해시 오브 더 블락이라고 하는 블락 해시의 해시 값이 나옵니다. 즉, 블락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블록 생성에 참여하는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가 동시에 블락을 생성할 수 없도록 하는 데그 이유가 있고, 그 작업 증명을 통해서 모든 노드가 동시에 블락들을 막 생성하면은 충돌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도 있고, 작업 증명을 통과를 했다는 것은 바디에 들어있는, 즉 블록체 블락의 바디에 들어있는 그 컨텐츠들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은 끝났다. 정합은 끝났다. 정합성이 보증된다. 그 다음에 해당 블록에 대한 정합성도 보증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 증명을 통과해야지만 블럭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들입니다. 작업 증명하고 채굴하고 조금 다른 의미는, 채굴은 작업 증명에다가 보상이라는 게 따르면 그걸 채굴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나카모토 사토시의 논문에서 처음 제안한 비잔틴 알고리즘, 합의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작업 증명 프로세스를 보면 알고 보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처음에 블록 바디에 들어갈 개별 거래 정보들의 해시값을 취합을 하겠죠. 거래 정보를 먼저 취합합니다. 그 다음에 머클루트 해시를 생성합니다. 개별 거래 정보 해시값을 활용해 가지고 머클루트 해시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머클루트 해시는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다른 강의에서는 그 바디에 들어가는 거래 정보, 바디에 들어가는 거래 정보를 이진트리로 구성하게 되는데, 이진트리를 구성할 때그 이진트리의 루트 있죠. 루트, 트리 루트, 그 트리 루트의 해시값이 바로 머클루트 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거래 정보 해시값을 전부 취합한 다음에 그 이진트리로 구성해서 그 루트 해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머클루트 해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정 해시를 생성합니다. 머클루트 해시 외에도 블락 헤드에는 총 6개의 정보가 보관되거든요. 버전, 프리비어스 블락 해시, 타임 비트의 4개의 해시는 머클루트 해시 생성 시점에 이 4개도 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총 5개의 블락 헤드가 만들어졌죠. 하나가 안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넌스입니다. 넌스. 넌스는 0부터 1, 2, 3, 4 계속 증가하면서 특정 숫자보다 작아지는 어떤 조건 값을 만족하는 해시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 연산을 합니다. 이 반복 연산할 때 이미 확정된 이 5개 정보 플러스 넌스의 이 증가분을 계속 0을 집어넣고 1을 집어넣고 2를 계속 집어넣으면서 연산을 하게 되는데,
그 연산하는 만족 조건이 특정 숫자보다 작아지는 조건, 특정 숫자보다 작아지는 조건은 이 비트에 나 있는 이 난이도입니다. 난이도. 즉 여기 말하는 버전, 프리비어스 블락 해시, 머클 루트 해시, 그 다음에 타임, 비트 요 다섯 개 정보는 이미 머클 루트 해시 생성 시점에 고정되죠. 계속 변동되는 것은 넌서입니다. 넌서가 계속 변동되면서 특정 숫자를 특정 숫자보다 작아지는 조건을 만족하는 일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죠. 이게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연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넌스 값을 생성해서 그럼 6개가 확정되죠. 헤드가 6개가 확정됩니다. 그럼 헤드 6개가 확정되면 이제 블럭 해시를 생성하죠. 6개의 헤드에 있는 6개의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SH256으로 암호한 해시값을 구하면 그게 바로 블럭 해시에 대한 값이 됩니다. 즉 블록의 이름이 되는 거죠. 작업 증명은 많은 반복 해시 연산을 수반하게 되며 이는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업 증명으로 채굴자가 얻을 수 있는 보상은 새로 생성되는 코인과 거래자가 제시한 수수료 코인을 이 두 개를 합쳐서 형성되는 거고요. 이런 베네핏이 없으면은 자기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지 않겠죠. 그래서 작업 증명에는 많은 에너지와 힘이 소모되기 때문에 파워가 소모되기 때문에 이런 코인을 제공하는 형태로 간다는 거고요.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채굴자가 블록을 처음 생성하게 되면 채굴자의 전자지갑으로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전자지갑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해당 블록의 첫 거래를 비트코인 그 채굴자에게 주는 비트코인이 첫 거래에 딱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 전자지갑에 채굴자에게 비트코인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거래에는 이제 거래자 간 거래가 있으면서 수수료도 같이 형성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자, 결국은 작업 증명 프로세스를 이해하려고 하면 블록체인의 블록 헤드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건 다른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